이번 주차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은 5.18 민중항쟁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한 민주화의 성취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운동의 지형을 검토하고 사회운동의 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5.18 민중항쟁과 6월 항쟁,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의 다변화. 이번 주 학습은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 변화를 시작으로 5.18 민중항쟁과 1980년대 사회운동의 급진화를 학습합니다. 이어서 4차 시에서는 6월 항쟁과 노동자대 투쟁을, 그리고 5차 시에서는 1990년대 이후 사회운동을 학습합니다. 끝으로 촛불로 계승된 사회운동을 이야기하며 학습을 마무리합니다. 1980년대 이후 사회경제 변화. 이번 차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를 상징하는 두 개의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1988년에 개최된 서울올림픽 장면이고 다음은 1987년 6월 항쟁 당시 시위 장면입니다. 서울올림픽은 전두환이 5.18 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리고 이어서 공들여서 추진했던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지만 서울올림픽이 열리기 직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바로 두 번째, 6월 항쟁 당시의 장면이 이를 보여줍니다. 이 사진은 1987년 부산 문현동 사거리에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을 향해 최루탄 쏘지 말라 라며 절규하며 달리는 청년의 모습을 포착한 것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만 주목하면 그 시대는 환희에 가득 찬 희망의 시대이겠지만 그 희망을 만든 것은 어쩌면 이 사진에 찍힌 한 청년의 절규, 대중의 외침, 사회운동의 노력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이후를 상징하는 두 개의 장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가지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하나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성적뿐만 아니라 거리 응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제적 축제인 서울올림픽을 개최했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 행사를 주인으로서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2년에는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기뻐하며 이 세계적 행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 못지않게 1990년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인명피해, 사회 부조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의 붕괴는 군사정권 이래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개발 독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02년 미선 효순 두 여중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치여 숨진 사건은 여전히 한반도의 냉전과 분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2009년 겨울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용산 참사는 대한민국에는 자기 삶의 터전을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세월호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그때마다 사회운동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재 지금 이대로가 옳은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이후 사회는 민주주의를 점차 발전시켜온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회운동이 일제강점기, 해방 직후, 독재정권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자기의 역할을 해왔던 시대인 것입니다.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움직임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사회는 현재와 같은 대중문화, 여가가 출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정권기까지 대중문화 및 일상에 대한 강한 통제가 진행되었던 것에 비해 학원 자율화 조치가 시행되었고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가 시작되어 관중들을 경기장으로 끌어모았으며 외식산업이 성장하면서 양념통닭 등 새로운 먹을거리가 출현했습니다. 게다가 마이카 열풍이 불면서 가족여행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사적으로 본다면 1980년대부터 여가가 출현했고 이는 현대사회로까지 이어지는 특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대중소비사회의 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소비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열망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등장하는 기본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비로부터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사회적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되었을 텐데요. 1980년대 이후 사회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기까지 비교적 단일화되어 있던 국민을 세분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80년대 스포츠공화국과 양념통닭이라는 책을 읽어봅시다. 1980년대 이후 대중의 삶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 생각해봅시다. 이번 차시에서는 1980년대의 사회경제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1980년대에 등장한 대중이 즐기는 여가 문화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생각해보세요. 1980년대 여가 문화의 변화는 컬러 TV의 보급 확대, 프로야구, 프로축구 개막, 영화 산업의 개방, 자가용 보급률의 증가와 가족여행의 등장 등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짚어봅시다. 전두환 정권의 출범 시기 한국 경제는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2차 석유파동의 여파와 국내 정치 불안이 겹쳐 1980년 한국 경제는 4.8%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쟁 시기를 빼놓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같은 산업에 중복 투자한 기업들을 통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1980년 중화공업 투자 조정, 1984년 해운 및 해외 건설 분야 합리화 조치, 1985년 부실기업 정리 조치가 이러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 주도 산업 구조 조정은 경제적 파국을 방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결국 정경유착을 강화하는 폐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으로 법정했었을 때 수많은 비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수령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는 1950년대 귀속 기업체 불화로부터 시작된 대기업 중심 집중 육성 방침의 결과였습니다.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한국 경제는 1981년부터 성장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1985년까지 완만하게 성장률을 회복해갔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대중소비, 유흥문화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1986년부터 유례 없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라는 3조 호황 속에서 급성장세를 보였습니다. 3조 호황은 1986년부터 8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조성된 호조건은 국제수지에서 계속해서 한국이 흑자를 지속하자 미국 정부가 한국에 수입 개방 압력을 가하면서 변화하게 됐습니다. 농수산물, 지적재산권, 통신시장, 금융시장 등 개방 요구 범위는 매우 넓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호황의 시기, 경영 합리화를 통해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했지만 정경유착은 지속되었고 재벌 기업들도 부동산 등 단기 투자에 몰두했습니다. 노태우 정권은 1990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이러한 흐름을 막고자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누적된 문제점은 당연히 사회운동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 변화의 특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나타난 사회경제의 정책적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적할 것은 금융실명제의 도입이었습니다. 1982년 장영자 이철이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부터 금융실명제 도입이 논의되었는데 결국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검은돈 거래를 청산하고 투명한 거래, 과세의 공정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7년 말 국제금융위기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IMF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은 외환보유고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외환위기를 불러온 단기적인 이유는
김영삼 정부가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 경제의 문을 급격하게 세계로 연 것이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반대로 외국의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차입하면서 재벌과 대기업의 부실화도 가속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외환 위기는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과도한 정부 개입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환 위기 국면마다 정부의 공적 자금을 풀어 재벌 기업들을 소생시켰습니다. 대외 경쟁력이 매우 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경제 위기는 대중의 삶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상시적인 해고, 단기 노동자의 출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영업의 붕괴 등 사회운동은 국가와 정부와 노동자 서민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달성된 2000년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회경제 문제가 사회운동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주차 1차 시에서는 1980년대의 사회경제 모습과 1990년대 이후 사회경제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1980년대에는 3조 호황과 수입 개방화 압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금융실명제 등을 통한 자정 노력과 IMF 사태로부터 비롯된 경제 위기를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반민주적, 권위적 통치체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사회운동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